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류에겐 각자 수백 대의 조상 설령신이 있는데요. 나를 낳아주고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설령신은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구가 초목 농사를 짓듯이 대우주는 우주 1년을 통해 인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농부가 알곡을 추리듯 가을 개벽기에 천지는 참된 인간 종자를 추리게 됩니다. 이때는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이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조그마한 순 하나로 인해 천년 묵은 고목이 살아나듯이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상에 있는 수많은 설령신들의 생사가 자손인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야 그 자손의 조상들이 자기 혈통을 의지해서 전부가 다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상들은 모두 연괴와 같이 흩어지고 만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우주년으로 말하면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개벽을 하는 때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구년에서도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초목 개벽이 일어난다. 초목이라 하는 것은 봄에 물건을 내서 여름철에 기른다. 그러다가 가을철에 가서는 알갱이를 맺어놓고 다 없어져 버린다. 그것과 같이 우주년도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인간 개벽을 한다. 사람은 제 조상을 알아야 한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천지보다도 더 소중한 게 바로 나 자신이다. 이 하늘 땅 사이에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각자의 몸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낳아놓은 분은 누구냐? 바로 내 조상이다. 그런데 그 많은 조상이 이번 개벽철에 쓸 자손을 하나라도 살려야 한다.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야 그 자손의 조상들이 자기 혈통을 의지해서 전부가 다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상신들은 모두 연계와 같이 흩어지고 만다.